제가 생각했을 때 공예는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또 만드는 그 프로세스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생각, 그런 소회를 표현하고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근데 키우는 것도 좋아했지만 동물의 형상이나 그림책을 보면서 뭐 동물을 찾아내거나 뭐 길 가다가 뭐 지나가는 고양이나 개 이런 거 보고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도자기 공예를 하게 됐을 때 내가 뭘 만들까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게 동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변에서 보는 동물들은 주로 동물원에 갇혀 있거나 뭐 길에 죽어 있거나 그런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너무 귀엽고 예쁜 동물들만 만드는 게 조금 왜 만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동물을 만들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의 위치 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얘네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기법에 대해서 따로 제한을 두고 작업을 하는 편은 아닌데요. 많이 쓰는 건 코일링이나 핀칭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작업들보다 조금 더 가볍게 성형할 수 있기도 하고 좀 더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코일링이나 핀칭으로 형태를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뭐 조각하듯이 깎아내고 덧붙이고 이렇게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만드는 작업들은요, 그 전에 했던 작업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평소에 가졌던 동물에 대한 생각을 박제된 동물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물의 형상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기능적인 면을 좀 부여를 해서, 완전히 기능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인지했을 때 오는 환기 아니면 이거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조금 자극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들은 동물의 형상인데 동물의 형상 중에서도 조금 역동적인 약육강식의 세계를 주제로 삼아서요. 얘네들 약육강식이고 자연의 세계네. 근데 사실 그 위에 더 짓누르고 강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네? 약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지금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를 형상화한 스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좀 막 엄청 큰 거나 대단하거나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일상에서 사용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을 동물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동물이 사람의 흥미를 끌기가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 작업을 봤을 때 신기하다, 귀엽다, 아니면 얘 좀 무섭다 막 이런 식으로 반응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그 동물이 사실은 나중에 내가 컵으로 쓸 수가 있거나 그 위에 내가 앉을 수 있거나 아니면 무엇을 올려둘 수 있는 선반이 되거나 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얘네를 좀 이용하고 있네? 내가 얘를 사용하고 있네? 그리고 얘를 그냥 온전히 생명이 아니고 좀 너무 도구적으로 이용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흥미 위주의 형태를 만들어서 얘네 재밌다 하면서 조금 관심을 끌고 그러다가 계속 보다가 보면 좀 불쌍하다 좀 연민의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